라디오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열지 말고 괜히 하다가 고장 날 것 같은데, 그죠? X 나를 낚는 게 겁나 많이 나오네, 그죠? 라디오 멀쩡한데 지금, 그죠? 라디오는 정상이라고. 그렇다는 건 방송국의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거지. 좋네요. 열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일단 애들의 상태는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여기서 아예 다 먹여버리자. 좀 건강하게, 그죠? 어차피 써원하는 게 밥과 물인데. 물, 밥 다 주죠, 그냥. 물. 너무 막 쓰면 안 되려나? 좀 아꼈다 쓸까? 밥을 잘 먹이고, 목마르, 탈수 때 주죠, 탈수 때. 물은 좀 아껴야겠네. 그래, 밥을 주고, 물은 아끼고. 좋아, 8인. 팀이만 믿어본다. 탈수, 탈수, 탈수. 뭐, 지금 별거 없어요. 지금 별거 없고. 배고픔, 탈수. 이렇게 엄마, 아빠 물 주고, 얘 밥 주고. 은신처로 처음 보는 남자가 찾아왔어. 도박을 하고 있댔어. 물병 두 개를 걸고 카드 게임을 하자고. 어떻게 할까? 도박인데 내가 이기면 물 두 개고 지면은 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많은데 뭐, 그죠? 괜히 도박할 필요 없어. 좋아, 그 다음에 초빠이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오, 상태 다 좋죠? 메리제인만 물. 브라이언 삼촌은 어떻게 됐을까? 뭐 어쨌든 이건 책으로 해야겠죠? 삼촌 이야기. 이게 책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가만 보면은 책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어요. 팀이 왔다. 일단 이건 무사해. 방독면 무사해. 가방도 무사해. 요것만 해도 일단 본전은 뽑은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가져왔니? 너 가족 자물쇠 가져왔나? 총알 가져왔네요, 총알. 가져온 거 총알 한 개야? 총알 하나 가져왔네. 이런. 일단 팀이, 밥 주죠, 밥. 전화 받는 거. 일단 전화는 엄마가 받으면 좋아요. 엄마 보내줘, 이거. 전화는 항상 엄마 보냈으니까. 엄마 보내줘. 됐어. 전화 받았고, 힐밸리 지역의 생존자 대표가 전화를 한 거고. 됐어. 이제 여기서 티미가 배고픔. 여기서 우리 아빠를 보내자. 아빠 좀 각 아닙니까 지금? 아빠가 좀 상태가 좋거든? 일단 내일 아빠를 보낼게요, 아빠. 라디오에서 보급품을 투하할 거라는 방송을 하더군. 이거 어떻게 할까? 보급품이 온대. 보급품이 오는데 방독면을 쓰고 나가냐 마냐야. 이 보급품이 밥이나 물이면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오케이, 고. 고. 이거 안 하면 엔딩을 못 본다고? 오, 방독면 안 깨졌어. 좋아. 물도 얻었어. 개이득이야. 쓸만한 보급품들이 꽤 있었어. 방독면이 안 깨졌어, 다행히. 나 이거 깨질까봐 걱정한 건데. 여기다 밥 두 개, 물 두 개. 밥 두 개, 물 두 개. 각이다, 이거. 각이다, 지금. 아, 우리 살덩님 병원 가셨구나. 아유, 잘 이겨내시길. 수고하세요. 일단 여기서 상태를 잘 봐야 돼. 탈수, 테드가 탈수. 일단 팀이는 배고픔이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팀이 밥 먹이고
헤드는 탈수. 이렇게 가고 이제 아버지가 가는데 가방, 그 다음에 방독면, 요렇게만 보내줘. 요렇게 방독면 가방 가자. 아빠 가장의 힘을 보여줘. 좋아요. 애들 상태 너무 멀쩡한데? 좋아, 아주 좋아. 일단은 여기서 탈수랑 배고픔. 애들은 물, 밥 다 주. 애들만 물하고 밥 다 주죠. 이런 식으로, 그죠? 주고. 야밤의 문밖에서 수상한 요리, 소리가 들렸어. 가족으로 만든 여행 가방이 놓여있더군. 이거 부비트랩입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열어야지 엔딩 보나? 이거 낚시거든? 백방 낚시야. 이거 하면 열면은 병 걸릴 거야, 아마. 이거 부비트랩 각이에요, 이거. 엔딩하고 상관없죠, 이거. 오케이. 내가 저거에 되게 많이 당했다고. 좋아, 일단은. 좋아요. 지금 뭐 보급이 뭐 딱히 필요한 건 없으니까. 일단 엄마는 밥하고 물. 팀이 왜 탈진했지? 내가 이렇게 잘 줬는데? 식량과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대피소에 머물 수 있겠지. 군인들이 우리를 구하러 와서 잘 은폐된 정부 대피소로 데려다주는 게 유일한 희망이야. 뭐 이건 라디오죠, 당연히. 군대는 자, 일단 돌로리스 상태 멀쩡해. 메리제인도 좋아요. 일단 다 좋습니다. 지금 팀이 밥 한 개 먹을까? 탈진인데 군과 접촉했어. 군은 아직 활동하고 있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고 있댔어. 군대가 오고 있대. 라디오를 관리를 잘하면서 지시사항을 기다리자고. 이거 각인데?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빠 왜? 아빠 내가 장비까지 다 줘서 보냈는데 별일 없을걸? 일단 팀이만 봐. 밥 주죠. 밥 주고. 좋아, 이건 라디오 당연히 정보를 입수해야 되니 보고. 좋아, 왠지 엔딩을 볼 것 같다 이번 판은.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 방독면 찢어졌어. 아, 방독면 찢어짐. 뭐 가져왔니? 자물쇠? 주파수를 바꾸다가 약한 신호를 잡았어. 정부의 긴급 발표. 아, 이거 핵락진이 사라졌다는 그거. 물 두 개 가져왔네요, 아빠가. 물 두 개. 일단은 상태를 좀 조정하면서. 식량하고 물은 썩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아빠만 밥 주면 되겠네요. 그죠? 아빠 밥, 팀이 물. 탈수대 주면 되는데 팀이를 어떻게 할까. 아니, 아빠만 밥 주자. 탈수대 물 주자, 탈수대. 그 다음 여기서 방독면이 찢어졌으니까 애들이 안 나가는 게 낫겠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 일단 안에서 한번 버텨볼게요, 이번 판은. 메리제인 보내자고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메리제인 보낼까? 약도 있긴 한데. 근데 얘가 딱히 가져가서 가져올 게 없어. 방어구도 있고. 아니, 요번 판은 안 나갈 거, 안 나갈게요. 저 딱히 가져올 필요가 없어. 아, 이 새끼. 아, 팀이야. 아, 팀이야. 보내야겠다. 그냥 쉴까? 약 없어도 버틸까 그냥? 아, 어떻게 할까? 아, 그냥 약을 주고 나가봅시다 그냥. 팀이한테 약 줬어요 지금.
여기가 분기점일 것 같아. 깨냐 못 깨냐의 분기점. 탈수, 탈수. 아빠 밥, 애들 물. 아빠 밥, 애들 물. 주고. 자, 여기서 나와야 돼. 엄마 보내는 게 낫다고요? 엄마? 둘 중에 누구 보낼까? 엄마랑 메리제인. 엄마랑 메리제인. 누가 뭘 더 잘 가져올까? 제인? 엄마 병 걸리면 게임을 못 봐, 못 게임. 그래. 좋아, 메리제인 갑니다. 가방. 좋아. 메리제인 나갔어요. 목마른 배고픔. 엄마 물, 아빠 밥. 엄마 물, 아빠 밥. 이렇게. 몇 년 전에 가봤던 그 호수 있잖아. 호수가 있는데. 뭐야 이거, 뭐 추억 얘기네요. 추억 얘기. 팀이 상태 좋고. 팀이 탈진 풀렸어요 지금. 아빠가 이제 물 줘야 되네. 아빠 물밥 주자. 아빠 물밥. 팀이는 탈진이 풀렸고 아빠 물밥 줘요.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기침을 하게 되더군. 환풍기가 이제 고장 났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가책이죠, 가책. 어차피 책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어? 뭐야? 왜? 아니, 아빠 갑자기 왜? 환기구 정비. 아, 벌레들한테 찔렸대. 아. 아. 그래, 메리제니 약 들고 와야 돼. 제발. 야,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약 들고 와야 된다, 정말로. 돌로리스 엄마 밥 주고. 엄마 밥, 아빠 밥 주죠. 이렇게. 책 눌리면은 안내서가 뜬다고요? 아, 책을 쓰는 방법이 따로 있어? 통조림 두 개를 걸고 카드. 통조림 뭐 썩어 넘치는데 뭐하러 도박을 해, 그죠? 아, 아빠만 좀 나면 되는데. 아, 아빠만 좀 나면. 일단 티미가 탈수. 팀이 물. 좋아, 일단은 물 주고. 라디오. 팀이 일단 배고픔이고, 엄마 물, 얘 밥. 그렇게 주면 되겠군. 엄마 물, 애 밥. 아빠는 밥물 줘보자. 밥물. 그래, 아빠 잘 먹이자. 대피소로 들어온 이후 가장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려왔어. 트럼펫 소리. 이거 그때, 야, 이거 나 털어갔던 애들이야. 강도단. 이거 문 열어주지 맙시다 여러분들. 나 이거 털렸던 거예요. 그죠? 이거 털렸던 거거든? 열지 말자. 오케이? 아까 통수 맞았어. 이거 때문에. 메리제인 왔다. 약 가져왔어! 이야! 제인아! 약 가져왔어! 잘했어! 좋아, 물도 가져왔어. 약 가져옴.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굶주린 거야. 밥 먹여줄게. 밥 졸라 많음. 졸라까진 아니지만. 근데 방독면이 깨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티미도 나갈 수 있어요. 이제 티미 상태 좋거든. 일단은 아빠 약으로 고치고 메리제인 밥 주고. 대피소의 문 옆에서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어. 누가 썼는지 몰라도 오늘 밤 준비된 장소에서 대표자 한 명을 보내 만남을 갖자고. 만남을 갔는데 비무장이어야 한대. 발신자는 자신이 우호적이고 우리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거 가야 된다고? 이거 가면은 강도 각인데? 이게 만약에 군대면은 내가 가야 되는데 군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약간 수상하죠 좀? 이거 가야 된다고? 아니야 나 안 갈래. 가자고? 믿어봐? 한번 이 세상을 믿어봐? 믿어봐? 간다. 아 근데 아 나 그래 가기 싫어. 이거 엔딩 한번 봐야 돼. 그래 군대면 군대기가 나. 아 안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그래 안 보내 안 보내. 어 안 보내. 됐다 아빠 났다. 다 좋아. 좋아 상태 다 좋아. 탈진한 거는 밥 먹이면 돼. 군대가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그냥 뭐 이거는 어쨌든 군대는 아니었으니까 괜찮아요. 뭐 일단 그렇고 메리제인 밥 주고 티미가 다음에 출동해야 돼. 메리제인 밥. 아 파리 진짜 목마름은 물 하나 가지고 팀이 물맥인 다음에 보내자. 팀이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어? 야 이거 손 쳤는 게 없어. 어떡하지? 아 이거 군대인데. 아 괜찮아 버텨봐. 버텨봐 버텨봐 괜찮아. 다음 기회를 노려야 돼. 배터리가 없어.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일단은 목마름 배고픔. 티미는 멀쩡해. 티미 갑니다. 요번에 티미 보낼게요 그냥. 일단은 아빠랑 메리제인만 밥 주자. 티미 가. 팀이야 맨손으로 가져와서 한아름 가져와라. 좋아 팀이 갔습니다. 지금 출동했어요. 탈수 물 다 주고 메리제인만 밥. 물 다 주고 메리제인만 밥 이렇게. 괜찮아 깹니다 잘 가져올 거야. 티미는 가시니까. 옷이 많이 해졌네. 탈진. 배고픔. 왜 탈진이야? 왜? 잘 줬잖아, 내가. 밥 계속 먹였구만. 일단 돌로리스 밥 줘야 돼. 좋아요. 제발 티미가 이상 없이 돌아오면 좋겠다. 라디오네요. 주파수가 토론토까지 갈 보트를 어떻게 찾냐가 문제인데. 뭐 토론토 얘기가 나오네요. 토론토 메리제인 괜찮고 테드는 웬일로 짜증을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있다고.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돌로리스 멀쩡하고 메리제인하고 아빠만 밥 줄까? 이렇게 방독면. 오!
이거 떴다. 책으로 방독면 고치는 이벤트. 고쳐. 팀이 왔다. 안 아파. 일단 팀이 안 아파. 뭐가 좋았니? 가져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최선을 다했는데 삐뚤어지더니 손이 미끄러져서 젠장 방독면은 완전히 망가졌지. 이런 퍼킹 책으로 못 고쳤어. 팀이 뭐가 좋았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팀이 물, 팀이 밥, 팀이만 밥 줘야겠다. 테드를 보내야겠다. 테드, 테드 갑니다. 다음에 테드를 보내야 될 것 같아. 파이프에서 초록색 액체가 새고 있더라고. 초록색 액체, 이게 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살충제 없으면 문도 못한댔지. 이게 문도 아닌가? 일단 요거 초록 벌레가 문도라고? 그럼 이거 책 써야겠네요. 저 일단 멀쩡해. 일단 멀쩡해. 일단 돌로리스 물, 메리제인 물, 티미밥, 티미밥. 아빠는 나갈 거니까 안 줘도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물 하나 주죠. 아빠도 물 주고. 그 다음에 아빠를 보냅시다. 위치를 여기다 잡어. 여기 아빠 뭐 줄까? 무기는 안 돼요. 여기에서 강도 들면 지켜야 돼요. 무기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빠 무기 들려서 나가면 강도 올 때 이거 다 털려요. 막 납치됨. 그래서 안 되고 그냥 맨손밖에 없네요. 아빠는 가보죠.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두 개는 있어야 돼. 강도가 오면은 내가 저번에 했을 때 그냥 투 터치로 그냥 강도가 무슨 교대로 와가지고 무슨 레슬링 어? 태그매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털렸어요. 근데 목마른 팀이 밥. 그냥 안전대책이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일단은 팀이 밥. 아, 티미가 나를 배신했다. 아, 티미가 거기서 좀 가져왔어야 했는데. 보급을 32일. 돌로리스 피곤해. 피곤 피곤 탈수. 티미 물, 티미 물. 밥도 이제 얼마 없는데 아빠한테 모든 게 달렸다. 티미 물 줍시다. 뭐 이건 됐고. 33일. 목마름 배고픔 피곤, 목마름 탈진 피곤, 탈진 피곤. 엄마만 밥 줘야겠네요. 일단 메리젠에게 마실 것을 줘야 돼. 아직 괜찮아. 그니까 줄까? 아예 줘버릴까 그냥? 여자들 물? 엄마 밥 주자. 엄마 밥. 방사는 범벅이 되어버린 황야로 나가기 좋은 시기. 언제가 나갈 수밖에 없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 판단해서 그래서 밖으로 나갈 준비라고 문을 나섰지. 짐승이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거야. 짐승. 이거는 당연히 총이겠죠. 짐승은 아 우리 써이님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했어요. 아 이거 팬케이크라고? 어? 무시 안했는데?
총 고장 안 났어요, 다행히.